오늘은 여름 다이어리에 그리기 좋은 선풍기를 가져왔어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가운데 동그라미 두 개를 작게 그려주세요. 하나 그리고 그 안에 하나 더 그려요. 그리고 날개 세 개를 그려줄 건데요. 이쪽 위에 왼쪽이 들어가도록 동그라미 하나, 이쪽은 이쪽 위는 괜찮은데 아래쪽이 들어가게 동그라미 두 개, 이번에는 위쪽이 들어가게 동그라미 세 개. 이렇게 그리면 선풍기 날개가 완성됐어요. 이제 이 바깥에 감싸는 동그라미를 그려요. 이 바깥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요. 그러면 선풍기의 얼굴 부분이 되었는데요. 이제 바깥에 철사를 위, 아래, 오른쪽, 왼쪽으로 그리고요. 가운데 하나씩 더 그려주세요. 이제 선풍기의 목 부분을 그리고 밑을 둥글게 마무리하고 선풍기의 아래에 부분을 그린 다음 조금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세로선을 그리고 둥글게 연결해주세요. 버튼 3개를 그리면 선풍기가 완성되었어요.